예, 아이고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아주 너무 노래 잘하십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 아주 대박나겠어요. 예, 이런 분들을 가수를 시켜야지. 엉뚱한 틀 가수를 시켜야 인기 가수를 시켜가지고 우리 한국이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. 예, 이런 숨은 가수들을 이제 앞으로 배출하고 그 시대에 해외로 수출을 하고 그래야 돼요. 연간 한 뭐 1억 5천을 준다든가 2억을 준다든가 3억을 준다든가 이런 분들을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예. 우리 지금 가수들이 부족합니다. 우리 한국 가요방송 가수들 지금 몇 분 되는데 해외 다 나갔어요 지금. 예, 연간 계획해가지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노래해서 우리 한국의 그 트로트를 예,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인철 가수님 모시고 식객반을 예, 함께하실 시간 가겠습니다. 자, 모시겠습니다. 인사 말씀하시고 나오셔가지고. 이인철 가수입니다. 앞으로 잘 좀 부탁합니다. 시계반을 너무 또 잘 부르셨습니다. 이게 원래요 대통령이 태어나려면요 내일 모레 대통령이 나오잖아요. 이 망망대 바닷가 이 그게 시계기 하면 앞이 맥히면 대통령이 안 나와요. 그런데 제가 태어난 것이 저도 바닷가거든요. 앞이 망망대에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대통령이 한번 나가려고 그럽니다.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바닷가예요.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, 김영삼 대통령님, 우리 박정희 전두환 다 크게 바닷가 아니다도 허허벌판 이렇게 수평선 이런 것들 막히면 안 돼요.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막힌 인생은 하면 안 돼요. 그런 인생 이렇게 활짝 펴고 날개를 달고 시기반을 잘 들었습니다. 다음에는 우리 조약돌 사랑 우리 이인철 가수님 모시고 또 함께하는 시간 가겠습니다. 자 모시겠습니다.
이 인천 가수님 나오십시오. 예, 인사 말씀하시고. 예, 감사합니다. 아,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이 홀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래 불러보겠습니다. 선거를 3일 앞둔 날, 오늘 10일 날이에요. 13일 날 대통령 선거인데 우리 이인철 가수님이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지금 오늘 오신 거예요. 원래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예? 이 가수가 대한민국 가수가 되겠다고 오늘 우리 이인철 가수님이 한국 가요방송에 이렇게 스터디 올라가셨는데 예? 이걸 이 약속을 시키셔야 돼, 시청자분들하고. 왜냐? 국민 가수는 국민이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. 거짓말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우리 인기 가수들 보면 거짓말 한 걸 한 번도 못 봤어요. 근데 그 자기가 그냥 응? 인기 가수도 아니면서 맨날 거짓말만 하고 그러면 시청자분 다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가수들은 선봉이 돼야 돼. 선봉. 응. 우리나라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저 북한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저 유럽도 가고 응. 아프리카도 가고 응. 그래야 되는 거예요. 가수가. 가수가 왜 우리 한국의 가수가 국민 가수입니까요? 우리 한국을 빛내기 위해서 우리 한국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이인철 가수님 오늘 진짜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 우리 한국의 트로트
이 맥을 이어가시는 우리 이현칠 가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한국 가요 방송.